과학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지구과학 시험 정리 시리즈 2학기 중간고사 파트 2입니다. 이게 이제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누는 게 이제 단원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양적으로 정확히 절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파트 1의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파트 2는 좀 짧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이 내용들은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고 꼭 시험 보기 바라겠어요. 자, 우선 스펙트럼의 종류부터 하는데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별들을 구성하고 있는 혹은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느냐,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거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별빛이 오는 그 빛을 분석해서 그때 빛의 이게 빛나는 부분, 그다음에 빠져 있는 부분, 빛이 없는 부분을 통해서 얘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는지 아는 거거든요. 간단해요, 생각보다. 선생님이 통합과학 강의에서 뭐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를 상어, 코끼리 이런 걸로 설명했어요. 뷔페 차려놓고 뭐 먹느냐.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시험 정리니까 얘기하면 뭐냐면 연소 스펙트럼의 특징은 우선은 고온의 고체예요. 근데 나머지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의 특징은 뭐냐면 다 기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체들은 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빠글하게 있는 애들이 서로 비슷한 원자, 그러니까 같은 원자로 돼 있더라도 얘네들이 서로 에너지를 막 갖게 되면은 이 에너지 준위들이 약간씩 틀어지면서 파울리, 베타울리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띠 형태가 돼요. 그래서 거의 연속적인 분포를 이룹니다. 연속적인 분포를 이루고 나서 얘네들이 그 에너지를 토해내게 되면 다양한 파장, 이제 다양한 진동수의 빛이 나오기 때문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고온의 고체예요. 이걸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활용하는 건 스펙트럼, 이제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인 선 스펙트럼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빛이 나오고 있다고 해봐요. 근데 어떤 물질을 통과했더니 몇 가지가 빠졌어. 빠진 거는 어디 간 거야? 얘가 먹은 거야. 중요한 거는 저온의 기체. 에너지가 없는 애가 배고프니까 여기 나오는 빛에너지를 먹은 거라고. 근데 이 기체가 수소가 있고 뭐 헬륨이 있고 이런 애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수소하고 헬륨은 다르죠. 얘네들이 먹는 음식에 이게 선호도가 있는 거야. 수소가 먹는 애가 있고 헬륨이 먹는 애가 있어. 그래서 얘가 먹힌 부분을 살펴보면 얘네들 특정한 부분이 나오죠. 지구상에 있는 수소 헬륨, 우주에 있는 수소 헬륨이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수소가 먹는 거, 헬륨이 먹는 거 해서 비교해 봤더니 지금 요 별에서 나오는 요 빛이 요 기체를 통과했더니 수소가 먹는 거랑 똑같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별빛에서 나오는 요 대기, 별빛의 대기가 흡수한 거는 수소랑 똑같다는 얘기는 얘가 수소라는 얘기다. 이거예요. 여기 막 뷔페가 차려져 있는데 물고기만 쏙 빼먹었다. 그럼 얘가 상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풀만 다 뜯어먹었다. 그럼 얘가 기린이라는 얘기야. 이거야.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의 에너지를 먹었어. 먹은 상태에서 너무 먹었어. 그게 얘가 어떻게 되냐면 먹은 걸 토해내. 근데 상어가 토해냈어. 그럼 뭐가 나와? 물고기들만 나오지. 아니, 상어가 풀 뜯어먹는 거 봤어요? 없잖아. 그럼 얘가, 수소가 먹은 거랑 똑같은 애를 토해냈다. 그럼 얘가 수소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겁니다, 이거. 스펙트럼 뭐 대단한 것 같은데 진짜 쉬운 거거든요. 이해가요? 고온의 기체에서 발생되는데 얘는 먹은 것만 토해낸다니까? 풀만 다 토해냈어, 풀 종류만. 그풀 먹었다는 얘기잖아. 풀 먹은 거 봤더니 기린이다. 그럼 얘가 기린이란 얘기지. 헬륨이 지금 흡수한 애랑 똑같은 애를 토해냈다? 그럼 얘가 헬륨이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이런 걸 통해서 별들의 구성 성분, 구성 원소와 그다음 별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체들 혹은 우주의 물질들의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걔가 어떤 원자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냈다 그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온도와 분광형이라는 거.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오덕질을 한 거예요. 온도가 높은 별들일 때마다 이게 얘네들이 방출하는 색깔이 다르다. 그거를 기준을 세워서 이거 뭐 처음에 한 사람 마음이지. 내가 이렇게 기준 세우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광형으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처음 분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수소 선색으로 해서 ABC 순서대로 나타냈는데 이거를 갖다가 표면 온도로 나타내 보니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렇게 ABC 순서가 아니라 이상한 형태가 됐는데 잘 보세요. 온도가 가장 높은 게 청색이에요. 가장 낮은 게 적색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LED만 봐도 그래요. 청색 LED가 가장 에너지가 세요. 그래서 이게 제일.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터 보면 알잖아. 문방구에서도 적색 레이저는 잘 팔지만 녹색이나 파란색 레이저는 이거 잘안 팔죠? 에너지가 세기 때문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이쪽으로 가서 온도가 낮은데 이때 분광형을 보면 O형이에요. 가장 온도가 높은 거 청색이 그다음 제일 낮은 게 적색인 M형인데
이게 고전적으로 외우는 방법도 있어요. be a fine girl. 혹은 이제 남자들은 girl이라고 하면 되고 여자들은 guy라고 하면 돼요. fine guy, kiss me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이거는. 뭐 어쩌겠어. 순서대로 ABCD로 잘 만들어놨는데 나중 보니까 이걸로 하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 되니까 이거는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온도가 높은 순서대로 O형, B형, A형, F형, G형, K형, M형에서 O be a fine girl kiss me, O be a fine guy kiss me. 이렇게 멋진 뭐 누구요? 이거 뭐야? 여자요? 남자요? 나한테 뽀뽀해줘? 뭐 이런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광형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태양 같은 경우가 이쪽에 해당해요. 여러분도 잘 보면 지금 약간 주황색이죠? 아, 색깔 부분 되게 쉬워요. 굵직한 것만 알면 돼. 제일 온도 높은 게 청색이야. 레이저 포인터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온도 낮은 게 적색이에요. 그 사이에 중간색들 보게 되면 청색 다음에 백색, 황색 요것만 알면 돼. 그럼 그 사이에 낀 거는 얘네들 사이에 끼어 있어. 청색, 백색 사이에 청백색. 백색과 황색 사이에 백황색이 아니고 황백색 순서만 바꿨어. 황색과 적색, 주황색 딱 되죠. 이거 청색, 백색, 황색, 적색 이렇게 이렇게 알아두면 돼. Oh, be a fine girl, fine guy, kiss me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하면 되겠고 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선 세기로 했기 때문에 요 A형 같은 경우 우선 수소선이 제일 세다. 그래서 요 제일 센걸 A형하고 그 다음에 뭐 B형 여기 B형 그 다음에 C형 이렇게 했는데 색깔로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엉망진창으로 막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광도 계급. 이제 그 광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요 계급을 등급을 나누는데 잘 보세요. 두 질문을 잘 기억해 두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온도가 높으면 밝은 별입니까? 어떤 별에서 온도가 높으면 밝아요? 맞죠? 맞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밝으면 온도가 높은 별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높으면 우선 밝은 건 맞아.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근데 밝다고 해서 온도가 항상 높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건 꼬마전구를 생각하면 돼. 꼬마전구 있잖아요. 걔가 이제 뭐 온도가 별로 안 높잖아. 별로 밝지가 않다고. 근데 그 꼬마 전구를 수십만 개를 모아놓으면 굉장히 밝아지죠. 즉, 양이 많아지면 밝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굳이 꼬마 전구라서 온도는 높지 않아서 아주 강한 레이저 빛까지 강한 애는 아니지만 걔들이 많이 있으면 밝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봐봐요. 온도가 높은 별이면 밝은 건 맞지만 밝은 별이면 온도가 높은 별일 수도 있지만 온도가 높지 않지만 아주 큰 별이면 꼬마 전구들이 모여서 엄청난 양을 이루고 있다면 밝을 수 있다 얘기예요. 요것만 잘 기억해두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요. 분광형이 같은 별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K0형 이렇게 볼게요. 그럼 얘네들은 온도가 똑같은 애들이잖아. 오비어 파인걸 키스미 해가지고. 근데 밝기를 보게 되면 자 등급 절대 등급 여러분들 공부했죠? 등급은 낮을수록 밝은 별이에요. 등급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응? 여러분 봐봐. 이런 거 선생님이 예전에 농담처럼 얘기했었잖아.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무기농 풀만 먹고 자란 최고급 한우 17등급. 이상하지 않아요? 1등급 이렇게 돼야 돼. 등급은 숫자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좋은 거야. 근데 0보다 0등급은 특등급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절대 등급이라는 것은 빛의 밝기. 요 별의 밝기를 얘기하는 건데 위로 갈수록 밝은 거죠. 그래서 보면 온도가 똑같은 애들이라도 여기 주기열이라든가 중거성이라든가 거성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밝기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더 밝아지죠? 딱 봤더니 크기가 큰 별일수록 밝기가 더 밝아지더라. 꼬마 전구가 엄청나게 많은 거랑 똑같은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봐봐요. O, be a fine girl, kiss me 이렇게 돼가지고 요 그래프 주의점인데 대부분 여기가 밝기라고 한다면 밝기라고 한다면 여기 온도죠. 그럼 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근데 이 지금 광도 계급을 나타낼 때, 분광형 나타낼 때는 왼쪽일수록 온도가 큰 걸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좀 주의하세요. 되겠죠?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핵심 포인트는 이거 뭐
온도가 같다고 해도, 온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밝기는 다를 수 있다. 그거는 대로 뭐 때문에 그렇다? 크기 때문에. 별의 크기 때문에 이게 밝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체크해 두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HR도라고, 요거 이제 우리 뭐 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뭐 우리가 측정치, 이런 게 되는 건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도 모르겠어. 하도 복잡하게 그냥 HR로 그냥 줄여버린 거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가로축은 온도가 나올 수 있고, 분광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같은 말이잖아. 온도가 높은 게 O형이고, Obvious Fine Girl Kiss Me 이거니까. 이쪽이 온도가 높은 겁니다. 왼쪽이. 그거 주의하라 그랬어요. 여기 온도 측이 되겠고. 여기는 광도인데 광도는 밝기고, 아니면 여기 절대 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절대 등급도 밝기거든. 말장난 같아. 표면 온도를 갖다가 분광형으로 나타냈으니까 그게 온도지 뭐. 온도나 분광형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고. 광도가 밝기인데 절대 등급이 밝기거든. 그러니까 밝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지금 여기 물리량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두기 바래요. 이쪽으로 갈수록 밝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보게 되면 우선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우리가 별을 볼때 가장 별이 오랫동안 존재하는 형태가 주계열 상태예요. 주계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때입니다. 사실 그래 진짜. 뭐 인생의 화공기가 아름답다 그러는데 뭐 아름답긴 그분들한테 얘기해 봐. 어느 때로 돌아가려고 하면 다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지. 그때가 인생의 황금기야. 청소년에서 그 청년 시기까지. 10대에서 20대, 30대까지. 아유, 그거, 그 노인으로 오래 살래? 청년으로 오래 살래? 100%라니까, 100%. 이게 그때예요. 가장 황금기일 때. 그쵸?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그 황금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갱년기, 이제 장년기 넘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갱년기로 접어들어서 이제 늙어가는 거. 그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초거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백색외성이 있는데, 이건 이제 거의 뭐 별의 체후가 될 때, 그때가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럼 주결되기 전에 이제 별들의 신생아가 있죠? 그걸 원시별이라고 해요, 원시별. 근데 여기 원시별은 안 나타냈고. 그래서 주계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이 가장 황금기인, 별들의 가장 황금기일 때. 그래서 여기 HR도를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이게 주계열성들이죠. 요 라인에 배열된 게 주계열이거든요. 주계열성.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커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말고 이걸 보라고요. 볼수 있으면 돼요. 이게 주계열성이면 어떻게 된다? 표면 온도가 이쪽으로 가면 올라갈수록 빛의 밝기가 어떻게 돼? 점점 밝아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표면 온도 높을수록 광도가 커진다. 이거 읽을 수 있으면 되겠고, 적색거성은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 갱년기라고 그랬죠? 이거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몰려 있어요. 여기 적색거성 여기 몰려 있죠? 그래서 보면 잘 보세요. 표면 온도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표면 온도가 낮고 표면 온도가 낮아. 특징이 얘네들은 중간을 봤을 때 이쪽 부분에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는 낮은 거야. 이 늙은 거지. 에너지가 이제 떨어진 거지. 가장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와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이때 막 그렇잖아. 뭐 남녀가 연애를 해도 막불 같은 사랑을 나누고 이럴 때인데 이제 다 식은 거지 이제. 자식 키우느라고 진다 빠지고 이제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온도는 떨어지고 대신에 거성 커졌죠. 중요한 거. 그래서 밝기는 커집니다. 밝기는 커요. 당연히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크기도 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그 갱년기 때 돼서 이제 되면 몸들이 불어. 불잖아. 여러분 그 뭐, 아이 뭐 자세히 얘기 안 했잖아. 남자들도 보면은 젊었을 때막 턱선도 막 샤프하고 선생님도 그랬잖아. 막 턱선 샤프하고 그랬는데 지금 막 후덕해져 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우리 저기 중년 이후에 뭐 어머님들 보시면 뭐다 몸들이 다막그뭐김뭐 김정은 스타일 막 이렇게 다 변하잖아. 그분들도 아가씨들 때 아가씨였을 때는 막 끄장났었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이 나이 들면 그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색 거 김정은이 왜 나오나 여기서? 아, 나 진짜 웃겨 죽겠네. 하여튼 이상해. 자, 어떤 내나 말하는 거야. 내가 이상하다고. 아, 미안합니다. 어떻든 간에 이래요. 그러니까 적색 거성이 돼서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우선 등치가 좀 커지고 살이 붉고 커지면 밝아집니다. 우선 아시겠죠? 여기는 온도가 높은 거예요. 되겠죠? 이런 상태.
초고성 때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초고성은 뭐 너무 크기 때문에 광도도 끝장나고 크기도 끝장나는 거죠. 온도는 여러분 다양하게 분포해요. 아주 높은 애도 있지만 굉장히 낮은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백색 외성쯤 되면 이제 별의 이제 최후 단계거든요. 이제 죽을 때다된 거예요. 죽을 때다된 거라서 뼈와 살이 분리되는 거죠. 굉장히 왜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그나마 온도는 굉장히 높죠. 그래도 온도가 높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온도는 높은 편에 비해서 굉장히 광도는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온도는 높지만 굉장히 밝지 않다는 얘기는 크기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순서대로 선생님이 주기열부터 봤지만 여기서부터 위에서 보게 되면 초고성은 표면 온도에 비해서 광도가 매우 높은 별이므로 매우 크다.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적색거성인가요? 같은 표면의 주기열성에 비해서 주기열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지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밝다라는 거예요. 밝다. 그다음에 이 주기열성은 표면 온도가 우선 높을수록 광도가 증가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화려한 우리 별들의 어떤 뭐죠? 여러분 일생의 어떤 그 과정 그 단계죠? 단계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외성은 같은 광도의 주기열성에 비해서 주기열성하고 비교해보면 주기열과 비교해보면 표면 온도는 높은 편이지만 밝기가 어둡다. 굉장히 작기 때문에 왜소하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H활동이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별들의 에너지원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선은 주기열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가장 별들의 중요한 단계인 주기열. 주기열성에 대한 그 별들의 가장 큰이 에너지원은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그래서 여기 보면 주기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이 과정을 핵융합 과정을 여러분들이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수소 원자의 4개가 수소가 아니라 수소 원자의 핵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다 빠진 상태예요. 그 원자핵 4개가 핵융합을 하게 되면 헬륨 원자핵 1개로 변한다. 이때 여기서 질량 있죠? 요 지금 4.0312 유닛 단위니까 4.0312U에서 4.0026으로 해서 질량 결손이 발생해. 굉장히 짜잘한 질량 결손이 발생하는데 이때 요 질량 에너지 등가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거죠. 질량 역시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짜잘한 질량의 변화. 짜잘한 질량의 변화는 얼마 안 돼. 엄청나게 작은데 문제는 뒤에 들어가 있는 게 빛의 속력이거든요. 빛의 속력이 어마어마한 수죠. 숫자로 보게 되면 그거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 분열을 할 때도 이런 질량 결성에 대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물론 우리가 아직은 융합은 못해요. 융합을 하려면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융합을 하는 게 태양이거든. 태양 같은 거 융합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그냥 붙겠냐고. 플러스의 양성자 핵들인데, 원자 핵들인데, 걔네들이 이렇게 붙인다고 붙겠니? 융합이 되겠냐고. 그래서 엄청 높은 온도로 얘네들 찜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핵융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뭐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핵융합 발전을 하려면, 분열은 우리가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태양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 같은 높은 온도를 만들어줘야 얘네들이 융합을 시킬 수 있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주기열성의 주요 에너지원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 그때 에너지가 발생,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1개가 된다.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소 핵융합 반응의 종류가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양성제, 양성제의 연쇄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CNO. 탄소, 그다음 질소, 산소의 순환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다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핵 반응 같은 경우는 물리에서나 다루지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가 이런 거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알면 돼. 아까 얘기했던 거 처음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바로 여기 봤던 이거 수소 원자핵 4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 되는 게 이게 PNP 연쇄 반응이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 원자핵 4개가 우여곡절을 겪지만 결과적으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도 뭐 되게 복잡해. 그래가지고 뭐 수소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뭐 탄소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 여기 보세요. 수소 하나, 둘, 여기 들어가는 것만 보자고. 셋, 네개 들어가죠. 네개 들어가는 이런 반응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진다. 요 상황을 살펴보면 돼요. 요 탄소핵 같은 경우는
핵융합 반응의 촉매 역할한다. 뭐, 요 정도 한번 읽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구분해 보면, PMP 연쇄 반응 같은 경우는 좀 저온, 이게 말이 저온이죠. 어쨌든 1800만 켈빈 이하. 태양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어쨌든 좀 저온에서 일어나는 거고, CNO 순환 반응 같은 경우는 고온에서 일어난다. 요 정도 여러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계열성 이후의 핵융합 반응을 볼게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주계열 같은 경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주로 메인, 그쵸?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면 수소 가지고 핵융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가 핵융합 반응으로 써서 나중에 생성물이 헬륨이 된다, 요 얘기예요. 됐죠? 그렇게 해서 주계열성으로 이제 주로 에너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헬륨 남았으니까 얘가 계속 살려면 헬륨을 원료로 해가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가 이제 재료로 해가지고 핵융합을 하게 되면 산소나 네온이나 나트륨, 마그네슘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네온 핵융합 반응에서 여기 네온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산소나 마그네슘 만들어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바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 네온 다음에 산소, 마그네슘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산소 핵융합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원자 번호가 작은 거에서 원자 번호가 큰 방향으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만들어지냐? 여기. 자, 이걸 색깔로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디까지? 철까지. 아시겠죠? 여기서 철이 최종 반응이에요. 그래서 위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날수록 온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쉽게 말하면 원자핵들이 뭉쳐있는 애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러면 플러스 양성자들이니까 더셀거 아니야. 걔네들은 또 뭉쳐야 되니까 온도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야. 처음에 수소, 헬륨 이게 가장 중요하고 헬륨 다음에 이게 이제 주계열이기 때문에 그다음 헬륨에서 탄소까지 알아두고 최종적으로 어쩌고저쩌고 다알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는 철까지 만들어진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이 철까지를 만들었다고. 근데 문제는 이 우주상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철보다 더 높은 번호의 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철보다도 더 많은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별들이 있다. 그럼 그런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제 그게 또 하나의 질문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초신성이 폭발하고 이러면서 또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요거. 그래서 주계열성 이후의 핵융합 반응은 수소에서 헬륨까지 가고 그 다음부터는 차근차근 헬륨, 탄소, 네온 이런 식으로 가서 철까지 간다. 이것만 좀 체크해 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질량에 따른 에너지 전달 방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요, 질량이 굉장히 작은 별들 있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대류만 해요. 근데 태양 정도 되는 그 중간 정도 사이즈 애들은 바깥에는 대류를 하고 안쪽에는 복사를 해요. 자, 근데 아예 등치가 더 커버리죠. 그럼 안쪽이 그 쉽게 말하면 대류를 하고 바깥쪽이 복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크기의 사이즈에 따라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태양이 여기 중간 정도 사이즈거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중학교 때 공부했을 때 뭐였냐면 그 쌀알 무늬라는 게 있어요. 쌀알 무늬가 여기서 얘가 폭발하게 되면 올라가고 식어 부분 내려가고 하면서 여기 올라가는 부분은 밝고 들어가는 부분은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니까 무늬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해가지고 징그러운 쌀알 무늬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태양을 딱 생각하면 돼. 중간 사이즈 애들은 안에서는 복사로 열이 전달되고 바깥쪽에서는 대류를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등치 큰 거는 뒤집으면 돼요. 안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바깥층에서는 복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도 저도 아닌 작은 애들은 그러니까 작은 애가 뭘 이렇게 갖겠어? 하나만 갖고 있는데 대류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어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내용 모두 마치도록 할 겁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꼭 시험 잘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2학기 기말고사 정리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세요.